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 내 전국 사회인 야구 대회 비출부 16강전 두번 D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게임 SK 패커스 대 올바른 자세 운동 기회 경기를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홍보란 베이스볼 김비열 코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계로 인해서 지금 경기 했는데 삼루수 그 김수강 선수가 좋은 수비를, 네,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위기 탈출을 했습니다. 하바라는 식으로 집어 넣어도 쉽게 공략하는 수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이게 바운드를 처리하지 못하는 남영무 선수였고요. 팀 같은 경우에도 타구가 좀 빨랐잖아요. 이런 빠른 자세 쳤습니다! 좌중간 달랐습니다. 펜스까지 굴러가고 1루자 2루 돌아서 3루. 3루에서 홈까지 달리나요? 홈까지. 자, 홈까지 송구 빠졌습니다. 고민하면서 한 점 먼저 선취하는 SP 페퍼스입니다. 는 침착하게 볼을 볼로 스트라이크. 아우! 그러나 빠지면서 만루까지 자초하고 있는 김동원 선수. 여긴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SP 페퍼스 대 올바른 자세 운동팀,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 대 SP 페퍼스의 사전 이정석 선수 타석에 쳤습니다. 중견수가 우익수가 잡아냈고 2루 주자 태그가 팔려다가 못했고 3루 주자는 홈까지 한 점 더 추가하는 SP 페퍼스입니다. 볼보다는 투자에도 이루어져가지고 타석에 곽정구 쳤습니다. 유격수를 꿰뚫는 안타. 자, 주자 2루 주자 들어오지 못하고 타석에 3번 타자 서성환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우익수가 앞에 안타.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 3루에서 홈승부 그러나 홈에서 한 점 더 추가 두 점을 더 추가하는 SP 페퍼스입니다. 뭐 투수 잘 던졌고 뭐 타자가 잘 친 부분을 터뜨리는 서성환 선수. 타석에는 서천영 선수 날카로운 타구를 날려보냈습니다. 좌익수 길을 살짝 넘는 안타. 자, 3루자 들어왔고요. 1루 주자는 세이브 하고 이동을 해서 잡아놓고 여유있게 글러브 서성환 투수 변하고 밀린 타구 우익수 앞에 이게 야구죠. 잘 맞아도 야수 정면으로 가면 아웃인 거고. 자, 주자 뛰었고요. 쳤습니다. 우익수 아 페어. 우익선상 2루 타성 페어를 날리는 이름모를 10번 선수. 자, 1루 주자는 이미 스타트를 걸었기 때문에 여유있게 홈인 한 점 만회하는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 팀입니다. 아, 투수가 지금 들어갔군요. 합니다. 아, 쳤습니다. 중견수, 유격수, 중견수, 좌익수가 못 쳤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중견수가 수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상황입니다. 지금 지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점 차로 지고 있는데. 네, 남승모 선수 뛰네요. 주자 뛰었고요. 2루 송구. 그러나 이미 주자는 베이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3구 쳤습니다. 우익수 정면. 2루 주자는 급히 기루를 했습니다. 자, 아까 또 이 선수 제가 21개 봤는데 근데 이미 쳤어요. 중견수 앞에 안타. 자, 그 사이 2루 주자는 홈이 한 점 더 추가하고요. 최시명 타자인데 첫 타석 안타 기록하고 있는 2구! 날카로운 2루수 걷었어요. 1루로 송구가! 야, 저는 지금 근데 1루수 김원드 선수였어. 미안할 거예요. 그런데 우익수 2루수! 2루수가! 이번에도 파인 플레이. 2루수가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아웃 카운트는 투아웃으로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 이번에는 우익수 좌 우중간 중견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자 범퇴로 4회 말. 근데 박철우 선수가 아까 그 뭐 그 좀 뒤로 뛰었죠? 자 주자 뛰었고요. 송구 아 약간 높았습니다. 와 송구 좋았거든요. 아 툭 갔다 된 볼 중견섭의 깔끔한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았고 홈에서 아 커트를 안 했습니다만 송구가 약간 짧았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주자 중견수 네. 저희가 투야구가 너무 즐겨 좋은 쳤습니다 밀린 타구 1루수 놓쳤고요 홈 승부 이광민 아! 아웃이네요. 아, 세이빙가요? 저 아웃인 것 같은데? 헤드를 못했죠. 64강에 던지지 않았다면 첫대로 쫓아가는 거. 지금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이걸 길게. 아, 발이 떨어졌네요. 한, 뭐, 짧았지만. 기록위원이 따로 계시니까 좌석에 3번 타자 서성환 선수 송구 걸렸어요 2루에서 허무하게 아웃되는 박상규 선수입니다 2구 쳤습니다 빨랫줄 같은 타구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치고 나가는 서성환 선수 좌석엔 4번 타자 서천용 자 높이 뜬 공 유격수가 자리 잡았다는 신호 잡았고 1루로 던지지는 않습니다 수비가 하나 있었는데 아, 수비 잘하네요 잘해요 아 주자 뛰었습니다 서성원 감독님이 아 승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남성모 그렇죠. 여기에서 점수 못 내면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2구 변화구 높이 뜬 공 이번엔 투수가 잡아내네요 아 아쉽습니다 감독이 아니고 손승우 선수인데 손승우 감독이 오늘 아마 기가 맞잖아요 아 잘 쳤어요 2류간을 깔끔하게 깨뜨는 중견수 앞 안타 잘 끌고 간다면 쳤습니다 아 유격수 정면 2루로 2루 투수 2루에서 아웃 1루로 송구가 아웃 6-4-3 병살 플레이로 이렇게 경기가 7-3으로 SK 페퍼스가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팀을 꺾고 8강전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진 두 번째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기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